렉시는 방송사에서 조윤우를 만났네요. 네, 제가 지금 막내 행보라고 있는데요. 아, 그래요? 반갑습니다, 막내 행보. 그러면 이게 누굴 것 같으세요? 이분이요? 응. 여자분인가요? 남자분? 남자분이요. 남자요? 아니, 얼굴만 딱 보면 이계인 선생님 좀 닮은 것 같은데. 진짜로 이계인 선배님 닮았나 봐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. 말씀하세요. 네. 근데 그분은 아닌 것 같고. 그분도 비슷하다. 개그야에. 네네. 이름 부르면서 뭐 하는 거 있죠? 과외 선생으로 나온 그 분 있잖아요. 정성우 씨. 네. 유정아, 유정아,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뭐, 네, 지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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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아 하시는 분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 저도 지금 정신이 편뜩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, 느낌이. 김재동에게도 사진을 보여주는데. 왜? 어? 이분의 정체를 밝혀내야 돼. 영화배우 유해진 씨 닮으셨는데. 우리 어머님께서. 그러고 보니 조금 닮았네요. 그죠? 그랬지 않아요? 닮으셨잖아요. 네. 이계인 선생님 같은데. 이계인 아버님 같은데. 완전히 이계인 아버님. 이계인 씨, 김진수 씨, 또 정성호 씨라고 딱 그렇게 세 분으로 아시는 분. 아, 정성호 씨는 아닌 것 같아요. 하여튼 저는 아니에요. 아니, 뭐 같이 좀 고민해봐요. 왜? 아니, 왜 저 혼자만 이렇게. 아니, 왜 같이 고민을 안 해요? 저는 이미 너무 많이 고민을. 아니, 이 뒤쪽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. 하여튼 한번 잘해보세요. 잘하시죠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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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